누가복음 1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1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불구로 생활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날은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사람들의 평안과 구원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이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안녕과 생명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 때문에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까지도 멈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이 계명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함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까지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르시고 손을 얹어 굽은 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치료함을 입은 이 여인에게서 최고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18년간의 고통이 순식간에 순수한 기쁨의 순간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계명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구원을 위한 고난의 삶이 아닌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